안녕하세요. 고령자 복지주택 알뜰실버타운 공고가 떴습니다. 전라남도 영암에서 모집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이고요. 제가 알뜰실버타운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과 무료 실비양로원, 실버타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알뜰실버타운입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전남 영암의 고령자 복지주택도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 중에서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고일은 11월 30일이었고요. 공고일이 중요합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소득과 자산, 무주택 기준을 전부 다 결정하게 됩니다. 먼저 위치를 보시면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잠곡동길 81, 총 100호인 임대주택 중에서 이번에 입주자로 34세대, 예비자로 30세대 많이 모집하는 것입니다. 26타입으로 총 60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 32세대를 모집하는 것이고요. 추가로 예비자 15가구까지 모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로또라고 하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로또 아니지 않습니까? 60가구 모집을 했는데 32가구가 미달라서 추가 모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신청하셔서 당첨되시기를 바랍니다. 36타입으로는 총 40세대가 있는데 두 가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구를 뽑는 것이고요. 예비자로 15가구를 뽑습니다. 역시 좀 넓은 평형을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대 조건을 보시면 26타입으로는 가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고요. 이분들은 보증금 236만 6천원에 임대료 4만 7,070원이고요. 나군이 일반 어르신들인데 이분들은 보증금 924만 6천원에 월임대로 93,990원입니다. 여윳돈이 있으신 분들은 보증금을 900만원 더 늘리실 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 보증금 1824만 6천원에 임대료가 41,490원이 되고요. 좀 여윳돈이 부족하신 분들은 보증금을 324만 6천원으로 할 경우에 임대료는 11만 1,490원입니다. 좀 넓은 36타입은 가구는 보증금 322만원에 임대로 64,030원이고요. 나군 일반 어르신들은 보증금 1254만 6천원에 임대료 127,530원입니다. 36타입도 보증금과 임대료를 좀 조정해서 하실 수 있고요. 공급 일정을 보시면 12월 12일 화요일부터 12월 14일 목요일까지 3일간 모집하고요. 현장 접수는 하루입니다. 12월 14일 목요일 10시부터 15시까지 점심시간은 빼고요. 이때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첨자는 2014년 3월 15일 발표하고요. 신청 자격을 보시면 모집 공고일 11월 30일 현재 만 65세 이상으로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만족하고 공급 신청 자격 순위 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 보시는 것처럼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다는 말이고요. 순위를 보면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고요. 2순위는 국가유공자 등인데 이분들은 소득의 70%까지 봅니다. 3순위가 일반 어르신들인데 이분들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까지 신청하실 수 있고요. 이 금액을 보시면 일반 어르신들 3순위의 경우에 1인 가구 234만원 이하, 2인 가구는 300만원 이하이시고요. 국가유공자 등은 1인 가구는 301만원 이하, 2인 가구는 400만원 이하입니다. 자산 기준은 총자산 2억 5,500만원 이하,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한 장소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층에 노인복지관이 만들어지고요. 3층 이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사시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지상 1층에 있는 노인복지관의 시설들이고요. 다목적 대강당, 그 다음에 건강관리실, 공동식당, 이곳은 식사가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지상 2층을 보시면 휴게실과 함께 치매 전담실, 치매 노인 케어실도 있고요. 이곳에도 식당이 있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영암군 읍내에 있습니다. 가까이에 시외버스 터미널도 있고요. 또 한국병원도 있고요. 또 군청. 거주 여건이 좋은 곳입니다. 조감도 모습이고요. 평면도입니다.
동호 배추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상 1층과 2층은 복지시설로 만들어지고요. 26제곱미터 60호와 36제곱미터 45호를 공급합니다. 26제곱미터형 주택 모습이고요. 36제곱미터 주택 모습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사무소와 전화번호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공급하고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공빠TV에서 알뜰 실버타운이라고 이름 짓고 있습니다. 실버타운 역할을 할 수 있는 알뜰한 곳이라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이곳을 노후 주거지로 선택해보시면 정말 후회하지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데 그건 로또 아니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미달랐습니다. 최초 모집하고 또 추가 모집하고 추가 모집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영암에 공급되는 고령자 복지주택 미달라서 추가 모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또 노후에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